네,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격주로 시선 집중과 함께할 분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을 시선 집중에서 여러 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만, 예, 여러 번 나왔죠. 네, 고정으로 함께하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각오인지 예. 우리 촌철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이 품격 있는 방송 MBC 시선 집중에 이제 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아니, 청취자죠.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네. 현안에 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고요. 제가 여당 중진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당 편에만 매몰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네. 예,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 다가설 거고요. 지금 뭐 여건이 어렵습니다만은 저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이제 길을 찬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권이 어렵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 예.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해당 조사에서 동반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여론조사들마다 계속해서 정권 이후 최저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예. 조사 결과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국민적인 어떤 기대 못 미친 거죠. 네. 국민적인 기대에 붕을 못해서 여론조사 최저치가 나온 거고요. 일단 이런 거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민분들께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당이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 국회에 있어 보면 민당의 이 무도한 정치 공세가 봐도 비상식적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스스로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과 당대표의 독대 논란 또 이제 그 측근들의 어떤 대리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있지 않나 또 지금 의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의대 충원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 공백 사태라든지 또 경기 보면 이제 내수 부진이 확 올라오지 않, 내수가 확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내수가 좀 아직까지 성장의 모멘텀으로 가지 못하고 있죠. 또 이제 정쟁에 빠지는 국회 모습 이런 게 전부 원인이 않나. 그래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5.8%를 정장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29.9%를 기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 당정 갈등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 이런 내수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들을 최저치의 어떤 원인으로 짚어주셨는데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셨을 때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신뢰였습니다. 최근 당정관계 그리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의원님이 신뢰관계가 흔들렸다 이 점을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신뢰가 약해졌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보면요. 우리 옛날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라든지 어떤 국가 국민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 그래서 무신이면 불립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정관계만큼 신뢰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첫째, 둘째 신뢰인데 이 신뢰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정치의 공동 운명체인데 서로 그렇기 때문에 격려하고 배려하고 또 이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이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습은 서로 비난하고 또 적극한 말이 오가고요. 결국 이게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천이 넘는 발언들이 없고요. 그래서 공동 운명체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네. 사실 당정이 왜 이러느냐 서로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파수가 다르다. 예, 대통령실과 당 대표실의 주파수 예를 들어서 의료 개혁 문제 있어서도 어떤 이제 서로 확실한 보폭을 못 맞추고 있고요. 최근에 김경수 사면 복권 문제, 사면보다는 이제 복권 문제였죠. 네. 특검법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소통이 부족하고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독대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거의 바닥에 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저희 시선집중 나와주신 정광재 대변인은 신뢰를 회복하려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독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독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독대가 필요하죠. 그러나 독대를 위해서 어떤 여건이 조성이 돼야죠. 지금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죠. 네. 한마디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 대표 측에서 계속 독대 독대 하면서 언론에만 흘리지 상당 부분 신뢰관계를 흔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과 있는 독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신조부 총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토양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신조부 총장 이런 분들이 과격한 발언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격한 발언 자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그래서 서로 어떤 정책 이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독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독대해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로 얼굴 붉히는 일만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성과 있는 독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당 대표실이나 네. 대통령실이나 서로 사전 협의를 하고 뭔가 신뢰 조성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거 다음에 독대로 가야죠. 그리고 독대라는 게 그냥 뭐 독대한다 언론에 얘기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독대를 합니까? 서로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뭔가 맞춰보려고 독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독대를 막 이 광고하듯이 막 떠벌리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다음에 독대를 하면 서로 숨길 것도 있고 알릴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걸 독대한다고 광고를 내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이 긴밀한 협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 언론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써주지 않습니다. 언론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A라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이 한두 가지를 보면서 언론은 B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대 문제에 있어서는 비공식적인 사전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이 조건이 조성된 다음에 독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과를 낼 수 있는 독대를 위해서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고 주파수가 당정이 맞아야 하는데 그럼 결국 주파수를 못 맞추고 있는 쪽은 한동훈 대표 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이 주파수는요. 상호 주파수가 조정이 안 되는 거죠. 네. 상호 주파수 조정이 안 되는데 결국 주파수 조정이 안 되는 거 신뢰가 안 되는 거고 그 신뢰 문제라는 것은 대통령과 당 대표 신뢰 문제입니다. 네. 주변 측근들이 저러는 것도 그러면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저는요, 저도 이 문제에서 대단히 고민합니다. 한동훈 대표한테도 얘기도 하고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두 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 두 분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 입장에서도 뭐 제가 이제 서로 긴밀하게 어떤 뭔가 두 분만이 아는 뭔가의 어떤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둘 사이에 당정 사이에 어떤 시스템? 둘 사이에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에 단 두 분 사이에 지금은 가교 역할을 할 만한 분이 안 계십니까? 가교 역할이요?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뭐 얘기도 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두 분 이제 마음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저는 이제 이 당 대표 입장에서 저는 지금까지 당정 관계 이런 당정을 처음 봤습니다. 네. 물론 당 대표 입장에서 어떤 민심이나 당심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그런 것도 알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께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잘 알지 않냐. 그래서 문자도 드리고 또 전화도 걸고 가까이 다가서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까 저도 대단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그 간사단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계속 독대를 요구했던 상황에서 한 대표를 제외하는 이 만찬의 성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왜 한동훈 대표는 빠졌냐. 한동훈 대표는 당 지도부고요. 추경호 대표는 원내 지도부입니다. 지금 네. 우리가 10월 7일부터 국감에 들어갑니다. 국감에 그렇죠. 들어가면요. 당 대표는 보이질 않습니다. 원내 대표가 원내 사령탑으로서 야당하고 싸울 건 싸우고 또 협상할 건 협상하고 또 대국민 언론전 할 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주 무대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주무대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누구냐. 원내대표고 상임위원장이고 간사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부른 겁니다. 너희, 이제 소위 말해서 의원들이 지금 국감을 앞두고 싸우고, 이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단히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1심 선고가 언제 나옵니까? 11월 19일 날 선거법 1심 선고 나오죠. 2심 선고가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가 11월 29일 나오죠. 결국 그게 유죄로 판명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당 입장에서 어떻게 나오냐 뻔한 거 아닙니까? 약한 고리 김건희 여사를 계속 악마해가지고 결국 이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건지 대통령 입장에서 격려도 해주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의원들이 모르는 것도 말씀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만난 거지 한동훈 네. 대표가 빠졌다 해가지고 이걸 크게 위피부여하는 것 자체가 언론이 만들어낸 계속 이 프레임이다. 언론의 프레임 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언론은 싸워야 서로 싸워야 훨씬 더 언론 먹잇감이 많죠.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계속 이렇게 갈등으로 몰아가는 게 언론입니다. 아니 그래도 원외 당대표이신데. 아니고 아니고 아니지 말까 해서 독대도 그렇게 언론에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도나 여당의 원내 지도부의 의도는 국감 대비 어떤 만찬이고 격려하는 건 그건데 이걸 가지고 계속 한동훈 대표는 빠졌다. 왜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결국엔 두 분 싸움 붙이는 아니냐.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대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네.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 예. 언론의 프레임이 설정된 프레임으로 자꾸 맞춰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른 얘기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어제 국무회의.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법에 대해서 이번 주 안에 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부결될 경우에 다시 재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 법안 발의 후에 거부권 행사 그리고 다시 재발의 이 악순환의 고리 이거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결국은요. 참 이게 정치 복원이 돼야죠. 네. 정치 복원이 돼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죠. 사실 이게 참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게 뭐냐면 여야가 정말 우리 정쟁이 아니라 민생 국감이 돼야 됩니다. 이 민생을 살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이런 식의 정쟁 국감이 되느냐. 결국은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저분이요. 현재 4개 재판에 7개 사건 11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2027년 대통령 선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대법원 선고에 의해서 그냥 날아갈지 몰라요. 결국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3년 3월 얘기는 대통령 선거를 빨리 땡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당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입니다.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거든요. 모든 주파수가 그걸로 맞춰져 있습니다. 민당. 네. 어떻게든 2027년 3월 이전에 현 정권을 탄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선거를 치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압도적인 다수당 아닙니까? 한마디로 저는요. 국회 집권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그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요. 솔직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원하고 싶고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계속 정치 보건 얘기합니다. 저 민당이 친한 의원들 많거든요. 우리끼리 말하면 정치 보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건희 예. 여사 본인의 사과는 없어도 될까요? 아, 사과요. 네. 사실 이분이라고 사과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분은요. 딴 나라 사람입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국민 눈높이가 어떻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를 민당이 탄핵 빌드업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계속 악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요. 정말 헛된 정치 공세,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일단 논란의 중심이 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티올백수 네.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사과했어요. 이번에 청탁급진법상의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법적인 미비예요. 네.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게 2009년부터 12년 소위 말해서 결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장관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얼마나 1년 8개월 동안 털털 털어서 기소하려는 기소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세 번째 공천 뭐 개입 의혹. 이거 3자들이 카더라 뿜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부풀리고 우여가 하니까 네. 사실 특검법을 보면 별 알갱이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악마시켜서 탄핵 빌드업에서 대통령을 내쫓아서 초기 대선을 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논란이 중심에 된 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나 네. 이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곧 이제 수사 들어가지 않아서 수사가 그러면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 그때 끝난 뭔가 끝난 다음에 네. 예. 의원님 저희 아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짧은 질문. 김건희 여사도 시기나 방법이나 여건을 통해서 네. 당연히 사과합니다. 당연히 사과를 하죠. 그래서 네.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분이 별나라 사람이니까 달라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악마시키고 그 프레임에 빠져 있는 언론이나 이제 그 민당발 이 무역 부풀리기가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 성격이 있다. 저는요, 제가 항상 이 정부에 대해서 발언만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이 사건, 재상병 사건, 도이치모터 제가 자세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놓고 얘기합니다. 네.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풀리게 많으니까 김건희 여사 하면은 정말 왕마가 돼 있는데 이거를 깨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실 편에 서서.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예? 오늘 주어진 시간을 벌써 다 썼고요. 다 썼어요? 사실 저는 의원님의 전문 분야인 북한의 예. 핵무기 보유 관련 질문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아, 예. 이미 예. 시간이 다 돼서 저희 고정이시니까요. 2주 뒤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주 뒤에는 예. 스튜디오에 꼭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